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선생님도 너무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 만날 텐데 그동안 키가 얼마나 많이 컸을까? 마음도 쭉쭉쭉쭉 커지고 키도 커졌을 텐데 우와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키가 더 커지게 해주세요 하고서 찬양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만날 때 깜짝 놀라더군요. 자 우리 같이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사랑의 아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몸도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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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튼튼아 우리 친구들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예수님 닮은 아이들이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거예요. 난 깜짝 놀랐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네 예전엔 몰라 몰라 그 사실 몰라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알아 이제는 알아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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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몰라 그 사실 몰라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알아 이제는 알아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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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아멘 이 깜짝 놀랄 소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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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랄 소식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아멘 이 소식을 아는 친구들은 걸려 넘어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걸려 넘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찬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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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배를 맞아도 배를 맞아도 떠날 순 없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우리를 깜짝 놀라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을 찾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 친구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의 쿵쾅쿵쾅 뛰는 가슴 만지면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쿵쾅쿵쾅 뛰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봐요. 눈을 꼭 감고 큰 소리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해봐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양!
나의 찬양. 나의 찬양. 예수님 들으셨죠? 예수님 들으셨죠? 저는 예수님 찬양하는 게 예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예배 때에도 나를 만나 주실 거죠? 나를 만나 주실 거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쁘고 신나는 오늘 예배가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박유정 선생님이 입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게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도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깜짝 놀라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쁘게 친구들 우리 한 시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언니 오빠들은 이제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집에 있어서 아마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예쁜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얼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는 한 친구도 빠짐없이 예배에 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선생님이 불러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씩씩한 하나님 나라 왕자님들 선생님이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들을 부르면 왕자님들 다 자고 있나 봐요. 다시 해야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왕자님들을 부르면 네, 선생님. 와, 자 이번에는 우리 공주님들 한번 불러볼게요. 기쁨의 교회 하나님 나라 공주님들을 부르면 네, 선생님. 와, 우리 친구들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럼 한번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친구들이 다 모였는지 한번 불러볼까? 기쁨의 교회 친구들을 부르면 네네 하나님. 우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때 무서워요? 엄청나게 큰 이만한 강아지가 내 앞에서 막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또 막 우르릉 쾅쾅 막 하늘이 까매지고 천둥번개가 쳐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걸어가는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옆에 계시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이면 너무너무 무섭죠.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엄마가 짠!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시게 되면 나를 지켜주시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막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정답을 알려줄게요.
자, 말씀 제목 나와라요 하면 말씀 제목이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나와라요. 짠. 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오, 성경에도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알고 있나요?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짜잔. 와, 조금 길지만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다윗은 매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웅 하는 사자도 나타나고 엄청나게 커다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고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도 있었대요.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겁이 나지 않았을까?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선생님이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무섭거나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힘도 세시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겁줄 때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무서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다 같이 이야기 속으로 쏙 하면 우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같이 이야기 속으로 쏙. 네,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크고 무서운 거인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겁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힘이 없다고 놀리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나를 이길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근데 정말 이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어휴, 무서워.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우리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음식을 가지러 온 다윗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모습에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놀릴 수가 있지? 저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러자 형들은 오히려 그런 다윗을 혼냈어요.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 골리앗은 엄청 힘이 세다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부하가 사울왕 앞에 다윗을 데려갔어요. 사울왕이시여, 저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저는 혼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저를 무섭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큰 갑옷을 주었지만 다윗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썼던 물가에 돌과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은 화가 났어요. 겨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내 앞에 오다니.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너를 죽여 새와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너는 강한 무기를 갖고 나와 싸우나 나는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하고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어요. 우와, 최고로 힘이 세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골리앗은 모두가 보기에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큰 거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다윗을 하나님도 칭찬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무서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단마귀가 주는 까만 마음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네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너를 지켜줄 수 없어. 그런데 이건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엄마 아빠 함께 있을 때나 혼자 깜깜한 길을 걸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주는 거짓말을 하는 사단마귀를 쫓아주세요, 혼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서움을 주는 까만 마음 다 쫓아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이번 주에 무서운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나요? 자, 이제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서움을 주는 사단 마귀를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해 볼게요. 자, 기도 손 그리고 기도는 눈을 감아 보세요. 선생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 골리앗같이 무서운 거인이 나타나도 무서운 일들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늘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제 모든 무서운 마음은 떠나간 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용감하고 씩씩한 기쁨의 교회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예배로 다시 만나요. 안녕!